요즘은 남편이 더 유명해졌는데요. 네. 백종원, 소유진 부부. 그동안에는 백종원 씨가 소유진의 남편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백종원의 아내라고 소유진 씨를 소개해야 될 정도로. 네, 이제 넘어갔죠. 이제 백종원 씨가 소유진 씨를 다시 데뷔시켰죠. 백종원 씨보다 15살이 어립니다. 띠동갑을 넘어요. 근데 소유진 씨의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차이. 공교롭게도. 백종원 씨는 본인의 장기를 10분 살려가지고서는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소한 기쁨을 주면서 소유진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청혼 선물로 보통 청혼할 때 뭐 주십니까? 뭐 반지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이분 아파트 주셨습니다. 아이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세다 세다. 소유진 씨가 TV 보다가 달라요. 와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은 그류? 하면서 30분 만에 그걸 딱 만들어서 그냥 눈앞에 준대요. 근데 백종원 해주는 거야. 그럼 일종의 램프의 진이죠. 모유수유 때문에 소유진 씨가 싱겁게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는 항상 이분이 싱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짠 거는 밖에서 먹고 들어가야 된다라면서 더 넣는 것 같아요. 막 연예계의 내조의 여왕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외조를 동시에 하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있는지 대표적으로